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로리아입니다. 오늘은 노브랜드 장보기 하고 왔습니다. 반찬 만들기 재료와 간단하게 먹을 음식도 함께 구입했어요. 반찬 만들기 각각의 재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둘게요. 오늘은 두고두고 먹는 반찬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무는 지난주에 쓰고 남은 거 있어서 저는 구입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은 한 개 구입하세요. 오랜만에 월남쌈도 만들어 먹을까 합니다. 집에 채소가 좀 있거든요. 달걀 한 판 5,000원 미만은 정말 옛날 얘기인가 봅니다. 요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까르보 불닭 볶음면을 요 냉동고기로 구워서 싸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번 주 반찬 만들기는 요 무장아찌가 너무 먹고 싶어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절여두었다가 먹고 싶을 때만 꺼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물을 자르고 무 넣고 소금 한두 숟가락 뿌리고 다시 물엿 100ml 정도 부어주고 또 무 올리고 또 소금 두 숟가락 정도 뿌려주고 물엿 100ml 또 뿌려주고 이렇게 켜켜니 쌓은 다음에 2-3일 정도 굴려가면서 실온에서 절여주면 됩니다. 내일은 무 3개 사다가 더 절여놔야 되겠어요. 첫 번째 반찬, 일주일 두고두고 먹는 달걀 장보를 만들어 볼게요. 달걀에 소금과 식초 넣고 완숙으로 삶아줍니다. 물 끓고 한 12분 정도 삶아주면 됩니다. 찬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까주는데요. 잘 안 까지잖아요. 그때 숟가락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아주 속 시원하게 쏙 빠집니다. 인생 별건 있나요? 힘 빼고 쉽게 살자고요. 운동할 때도 힘을 빼면 정말 더 잘하거든요. 여러분 힘 빼세요. 삶은 달걀은 쏙 빠지면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양파 1개, 대파 1대 썰어주세요. 까놓은 삶은 달걀을 넣고 양파, 대파, 그리고 물 500ml, 진간장 100ml, 설탕 1큰술, 2숟가락이에요. 국물용 멸치를 넣고 센 불에서 일단 끓여주세요. 그러다 물이 끓으면 중약불에서 15분 이상 졸여주면 됩니다. 오래 졸여줄수록 장조림은 더 맛있습니다. 계란 장조림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반찬, 2주일 정도 두고두고 먹는 가지장아찌 만들어 볼게요. 가지 두 개로 만드는 가지장아찌. 쫀득쫀득 맛있는 장아찌입니다. 가지 먹기 편하게 잘라줍니다. 양파 1개 깍둑 썰기 해주세요. 가지 그리고 양파 장아찌가 되네요. 고추도 넣을 거니까 고추 장아찌도 되네요. 가지를 마른 팬에 볶아줍니다. 기름 넣지 않고 중불에서 수분이 날아가게 골고루 볶아주세요. 가지 수분 날려주기. 여러분들의 고민과 스트레스도 날아가길 바랍니다. 수분이 빠져서 쫀득한 식감이 돼요. 정말 맛있거든요. 가지 장아찌 소스 만들어 볼게요. 물 100ml에 양조 간장 100, 양조 식초 100, 설탕 50ml를 넣고 설탕이 녹도록 저어주고 한번 끓여줍니다. 불 꺼주세요. 강화유리병에 양파, 가지, 청양고추를 골고루 섞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끓인 소스만 넣어주면 끝!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리는데 2주 이상이나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6시간 정도만 실온 보관하고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가지장아찌였습니다. 세 번째 반찬,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무장아찌 무침. 하루 정도 절여둔 물. 물엿 대신 설탕 넣어도 되는데 설탕 넣으면 끈적이고 단맛이 스며들어요. 물엿은 무 수분만 빼주니까 깔끔한 맛 좋아하시는 분 물엿으로 절여주세요. 3-4일 정도 절여주어야 하는데 무장아찌 무침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꺼내봅니다. 쪽파 또는 대파를 썰어주세요. 대파가 미끌거려서 쪽파 넣어주면 더 좋거든요. 저는 그냥 냉장고에 있던 대파로 만들어줄게요. 절인 무는 잘게 썰어주세요. 씻지 않아도 돼요. 무 3개 정도 사다가 절여두면 겨울 내내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더 많이 만드셔도 됩니다. 무장아찌 무침 양념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반 숟가락, 참기름 한 숟가락, 매실청 한 숟가락, 다진 마늘 반 숟가락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무장아찌, 대파, 양념 넣고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맛 봐야죠? 저는 멸치액젓으로 간 맞출게요. 소금으로 맞춰도 됩니다. 고춧가루도 조금 더 넣을게요. 취향에 따라서. 깨 한 숟가락 마무리. 겨울에 반찬 걱정 없는 무장아찌 무침 나왔습니다. 남은 무는 아직 좀 덜 절여져서 조금 더 절여두겠습니다. 물엿 조금 더 넣고 절여줄게요. 무 사러 가시죠. 네 번째 반찬, 애호박 새송이 무침 만들어 볼게요. 이 반찬은 두고두고 먹는 반찬은 아닙니다. 한 끼 식사로 끝날 수도 있고 두세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반찬의 양이에요. 애호박과 새송이는 조금 남겨서 된장찌개도 끓이려고 합니다. 애호박과 새송이를 썰고 구워줍니다. 대파 흰 부분 조금 다져주세요. 마른 팬에서 구워줘도 되고요.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살짝 코팅해서 구워줘도 됩니다. 중불에서 새송이 구워주세요. 뚜껑 닫고 구우면 조금 빨리 구울 수가 있습니다. 뚜껑 닫고 구운 새송이는 물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뚜껑 열고 꼭 수분 날려주세요. 물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친타월에 올려 식혀줍니다. 애호박도 중불 또는 중약불에서 구워줍니다. 애호박 볶음과는 또 다른 맛의 반찬이에요. 마찬가지로 뚜껑 덮어서 빨리 익혀줄게요. 그리고 다시 수분 날려가며 볶아줍니다. 노릇노릇 애호박 구이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거 아세요? 간장에 콕 찍어 먹어도 맛있지만 새송이랑 양념까지 더해서 무쳐주면 더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애호박 새송이 무침 양념 만들어 볼게요. 다진 마늘 반 숟가락, 멸치액젓 한 숟가락, 매실청 한 숟가락, 진간장 한 숟가락, 고춧가루 한 숟가락, 참기름 한 숟가락을 넣고 애호박, 새송이, 대파, 양념장까지 골고루 무쳐주세요. 깨 한 숟가락으로 마무리합니다. 맛있는 애호박 새송이 무침. 두고두고 먹는 우리 집 반찬. 이번 주도 편안하고 맛있게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 안녕!